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7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sunflower는 해바라기, 씨앗들. 자, 해바라기 씨앗이 아시죠? 씨앗들은 자, 복수예요, 주어. 자, were. 자, first. 첫 번째 사용하다 아니고 되었다. 아, for 뭐로? 음식으로. by 의해서죠. 미국의 인디언들에 의해서. 자, for가 여기서는 접속사 because의 뜻이에요. because나 since. 자, 왜냐하면으로 가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it이 뭐예요? It is native. 이 음식이 단수로 잡았으니까. 자, it's native.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의 식물이기 때문에. 자, of course 물론 인디언들은 did not realize. 자, realize는 깨닫다. 깨닫지는 못했어. that 접속사고. 자, it, 이 꽃이 제공해 준다는 것을. precious는 귀중한. 귀중한이고 귀중한이죠. 귀중한. 자, 비타민들과 자, 미네랄은 무기질들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러나 데이가 말하는 건 인디언이에요. 자, 인디언들은 enjoy 뒤에 목적으로 ing 써야 되겠죠. 좀 즐겨서 먹는 것을. 그 씨앗이란 말은 해바라기 씨앗들을. 자, 오늘날 과학자들은 고려하는데 자, it은 해바라기를.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 the most. 자, remarkable은 놀라운. 자, 자연의 음식들 중에 몇 개로서 하나로서. one of the 최상급 뒤에 복수명사 들어갔죠. 고려해. 자, 그 다음 it provides는 해바라기는 3인칭 다수로 도처리였어요. 제공해 주는데 carbon hydrate는 탄수화물. 자, 프로틴이 우리가 단백질. 자, 그 다음 significant은 상당한 뜻이고. 상당한, 당당한이 아니고 상당한이죠. 상당한 quantities, 상당한 양의 칼슘. 칼슘은 칼슘이죠. 칼슘을 제공해주고. 자, 다른 비타민을 제공해준다고. 자, when pressed, 과거분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when it is 생략구조죠. it이 말하는 것은 해바라기가 pressed 되었을 때, 보면은 눌려지게 되었을 때. 자, 그 씨앗들은, 자, yield가 뭐냐면 동사로 우리가 만들어낸다. 자, 하면 산출한다 뜻이고. 오일을. 자, useful for cooking salad. 자, 오일의 성질이에요. 형용사로. 자, 유용한데 for 뒤에 명사. 샐러드를 요리 만드는데.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when ground. 여기서 땅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사에 grind란 동사가 있죠. 아이고, grind. grind. grind가 갈단데, grind의 과거 완료 형태 ground예요. 그래서 똑같이 when it is 생략구조요. 수동으로. 자, 별표 하나 여기도 치시고. ground가 갈려졌을 때 해바라기가. 자, 해바라기의 씨앗들은 저 주어. 이번엔 복수죠. 씨앗들이니까 만들어내는데 flower. 자, flower이 뭐냐면은 밀가루. 자, 밀가루인데 또 밀가루 성질을 뒤에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high in protein. 단백질이 높은. 그리고 very rich는 부자가 아니고 풍부한. 자, iron 하면 우리가 철분. 아이언맨. 철분을. 아, 아이언맨 철분. 아이언맨 씹어 먹으면 이빨 다 빠져요. 자, 그 다음 모어러블. 더욱이 그 meal. 음식이란 말은 해바라기로 만든 음식이겠죠. 만드는. 그래서 PP라고 썼겠죠. 여기서는 음식이 주어네요. 음식인데 made from the seeds 까지. 자, 그 씨앗은 우리가 해바라기 씨앗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를 그 씨앗 이렇게 해석하면 바보예요. 자, 해바라기 씨앗으로부터 나온 음식은 또 음식 단수 처리였어요. 제공해 주는데 extraordinary는 extraordinary 비범한. 자, fine 좋은 음식을. 자, 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범하게 좋다는 말은. 자, 포트레가 가금류. 자, 가금류는 우리가 세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칠면조, 닭, 오리. 그다음 라이브스탁은 가축. 자, 가축 요리에 좋다. 그래서 주제는 해바라기 씨앗의 그냥 유용성으로 끝내고. 아이고, 내가 말해버렸네. 미안해 알파고. 너가 한번 더 하게 해줄게. 자, 요거 정리하고 알파고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의 유용성.